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한 대전의 교사가 지난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의 고통은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이 됐지만 유족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애기들 케어나 직장 생활이 안 되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서 일단 최대한 일상으로 복귀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좀 그쪽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면 아직 계속 마음이 아프고 여리고. 교사 노조와 함께 관리자와 가해 학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순직 신청을 위한 절차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관리자들의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뭐 이렇게 누그러질지도 잘 모르겠고요.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교사가 생전 처했던 상황은 재난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의 형태 하나, 그 다음에 관리자들의 방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학교 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재,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재난의 형태로 와서 결국은 그렇게 떠나지 않았냐. 교권 4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진척은 있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는 그냥 너무 나약해서 그렇게 얘네들 버리고 떠난 나쁜 엄마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 세뇌를 통해서 사고로 이렇게 하늘로 간 거다라고 저는 애기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